아, 단독 기사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관세청이 이 주류 업체들에게 수천억 원대 관세를 매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세청이 오비맥주와 롯데칠성음료 등 주류 업체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맥주를 생산하는 주류 업체가 대상인데요. 맥주의 주 원료인 맥알을 편법으로 수입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입니다. 네. 먼저 관세청은 업계 1위 오비맥주가 맥주 생산에 필요한 맥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쿼터 이외에 필요한 물량을 무역 업체를 통해 추가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면서 관세 900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또 관세청은요, 롯데칠성음료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롯데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한 업체에게 관세 900억 원을 부과했던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류 업체들 다 합치면 이제 수천억 원대인데 네. 다 업체들이 이렇게 모르고 했을 리도 없고 이게 쟁점이 좀 뭔가요? 네, 논란의 중심은 맥주의 원료인 맥아 수입을 두고 섭니다. 먼저 맥아 수입 구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국내 주류 업체들이 사용하는 맥아는 90%가 수입산으로 한 해 23만 톤에 달합니다. 사실상 국내에는 군산 외에 맥아의 생산시설이 없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맥아는요, 수입 물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할당 관세 적용 대상이었다가 지난 2014년 쿼터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시에 국제 곡물 가격 안정세와 국내 물가가 1% 에 머물려서 요건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핵심은 전체 수요 물량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산 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국내산 메가도 있군요. 네, 현재는 국내 군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관세청은요, 주류 회사들이 신청해 승인받은 쿼터만큼만 메가를 수입하면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메가 수입국인 호주와 캐나다, EU, 중국, 영국은 현재 무관세이고요.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해서 승인받은 만큼만 수입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물량을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고 네. 업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이겠죠. 네. 자, 그럼 관세청이 문제가 삼은 부분 좀 알아보죠. 네, 방금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자, 핵심은 관세청과 주류업자 간 분쟁의 핵심은요, 할당된 쿼터 이외의 물량입니다. 이 판매 호조 등으로 메가가 추가로 필요해진 대형 주류회사나 따로 쿼터를 신청할 만큼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주류회사들은 수입업체에서 메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세청이 세금 회피로 본 겁니다. 예. 관세청은 지난해 주류회사들과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고요. 오비맥주가 이 같은 방법으로 9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추가 징수에 나섰고 다른 주류회사들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징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쿼터 신청 이외의 거를 지금 세금 회피다. 네. 이렇게 지금 본 건데 업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주류 회사들은요. 현재 국내에서 수입 업체를 통해 메가를 추가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 업체가 세금을 내고 쿼터를 들여왔기에 추가 과세는 이중 과세라는 겁니다. 만약 이 방식이 문제라고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요. 앞으로 주류회사들은 메가 수입에 대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잠시만요. 이중 과세라는 이 부분이 수입업체가 이미 메가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세금을 내면 이중 과세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메가를 쿼터 이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많아야 30%지만요. 쿼터를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에 달합니다. 이러면 수입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네. 원재료에 대한 높은 세금은요.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뭐 메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쿼터제를 해도 지금 30%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관세 혜택을 지금 보고 있고 네. 그 캣쿼터 안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던 겁니다. 네. 계속 네. 말씀 이어가시죠. 네, 주류 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뒤늦게 관세청이 문제를 삼은 배경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를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굳이 뭐 주류 업체들이 이런 해석까지는 안 달아도 되는데. 네. 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56조 4천억 원이 덜 거치면서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낸 상황입니다. 현재 오비맥주는 과세에 불복해서 조세 심판원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고요. 예. 오비맥주와 롯데칠성음료는 현재 진행 중인 건이라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참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 같은 뭐 관세청이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 대부분이 잘못했습니다. 깎아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했던 걸 생각하는데 지금은 강력히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기조 따라 사실은 기업이 눈치를 볼 수밖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길 승소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강력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주류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수입업체 역시 세금을 내고 들여오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과세는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예. 취재 결과 현재까지 해외에서 주류사들이 관세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수입매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때문에 무리한 기업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자 추징관세가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 보면 수천억 원대요. 네. 어떻게 이게 정산이 된 건가요? 네. 이번 사태로 인한 추징 규모는요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조사에 돌입한 오비 맥주에 대해서 관세청이 이미 막대한 추징 금액 900억 원을 확정을 한 데다가 현재 조사 중인 롯데칠성음료도 같은 방식이라서요 높은 관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류 업계 전반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관세청은 공식적으로 심사 부서에서 주류 회사들을 상대로 관세 회피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징수 명분과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추징 세금 규모는 하이트 진로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하이트 진로만 주요 기업에서 추징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아, 왜요? 네, 하이트진로는 오비맥주 그리고 롯데칠성음료와 달리 할당 쿼터 외에 추가로 필요한 메가를 수입업체가 아닌 WTO 협정 기준인 30% 세금을 내고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논란에서 네. 벗어나 됐고요. 관세청이 이를 기준으로 징수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기준이 좀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어디는 뭐 WTO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어디는 네. 뭐 우리나라 기준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관세청과 이 주류 업체들 간에 소송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만약에 뭐 업체들이 승소하면 상관이 없지만 관세청이 이기게 되면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관세청이 승소하게 되면요. 원재료 가격 인상 이슈로 인한 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우선 거론이 되고요. 또 국내 수제 맥주 업계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론이 대두되고 그럼 또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하게 되는군요. 결국 그렇죠. 네. 실제로 생산 물량이 많지 않아서 쿼터 신청 없이 수입 업체를 통해서 소량의 메가만 구매하는 소형 주류사가 대부분인 국내 수제 맥주 역시 이 같은 관세 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가의 관세는 기본 30%지만 한국 주류 산업협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세율이 최대 269%에 해당해서요. 사실상 소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네, 뭐 최근 지금 이쪽 관세청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부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정책이다, 무리한 규제다, 뭐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래 관세 폭탄 사태가 이 현실화될 경우에 식품 전반 업계 전반으로도 퍼질 우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메가발 관세 폭탄 사태는요.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업계를 상대로 수천억 원의 세금 추징에 나선 관세청이 수입 곡물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이 메가를 시장으로 콩과 깨 등 수입 곡물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서 이를 수입 그리고 가공하는 주요 식품 기업들이 조사 대상 물망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물가 수급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용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액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보겠다는 건데요. 주류업계로 시작한 사태가 식품업계 전반으로 커질 우려가 나오자 현재 롯데그룹은요. 롯데칠성이 이미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그룹 전반의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 이건 뭐 메가뿐만 아니라 수입 곡물 전체로 확대가 될 그런 우려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지금 규제를
규제를 혁파하고 규제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데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나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취재를 하시면서 네. 이거 단독 아닙니까? 맞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업계 관계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죠. 사실상 네. 지금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방식으로 게다가 이것들이 최근에 이뤄진 방식이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이미 들여오던 방식이라. 그냥 한 단어가 생각돼. 왜 이제서야? 맞습니다. 여지껏은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갑자기 이런 것들을 규제라고 나서니 기업 입장에서 사실 좀 억울할 만하죠. 맞습니다. 네. 게다가 또 징수 금액이 수십억 원도 물론 큰 규제지만 수백억 원, 네. 게다가 수천억 원대로 넘어가고 있어서. 900억 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 관세를 900억 원 매기면은 참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시장에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